산업체가 부족한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워 대학의 고민이 적지 않은데요. 강릉경찰서가 지역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팀별 토의가 한창인 동아리방. 소주병에다가 라벨지를 붙이는 걸로 생각했었잖아. 경찰학부 학생들이 음주운전이나 렌터카 도용 등 교통 관련 범죄 예방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모바일로도 사이패스를 연동시킬 거야. 모바일로? 아, 그걸 안 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차량 내에다가 하잖아. 강릉경찰서가 공모하는 제1회 강릉 범죄 예방 정책 제안 대학생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는 지인의 명의를 통해서 렌트를 하고 오다가 이제 운전 미숙으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아, 이거 렌트를 할 때 좀 명의 관련돼 가지고 좀 엄중하게 좋다 생각해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뽑힌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실제 수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생활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치안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방범 동아리 학생 60여 명은 월화거리 등 성남동 일대를 순찰합니다. 한 달에 9차례 방범활동을 이어온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저희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셔서 피가 났을 경우에는 상태 보고 심각하다 하면 구급차까지 부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경찰까지 인계해서 기가 좋지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무 교육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현직에 이제 취업을 할 때 그 인터뷰라든지 면접 과정에서 자기의 현장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경험 기반 그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강릉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강릉 시민들의 체감 안전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도 실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